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이제 11월 고용 보고서가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. 지난 ADP 이제 민간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고용에 대한 둔화가 일정 부분 좀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 퍼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번 11월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전월에 일단은 지금 보다는 좀 좋아지는 그런 상승을 나타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를 둔화를 나타내는 그런 사인들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정 부분 경기 둔화는 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필수 소비재인 식품 및 뷰티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에 경기 소비재인 의류는 좀 감소하는 불황형 소비 트렌드가 좀 나타나고 있고 유가 역시도 OPEC의 이제 그 감산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5달러 수준에서 7월달 70달러, 12월달 70달러를 하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씩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최근의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전통적 경기 방어주의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들도 이런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런 의미에서 일단은 경기 둔화가 일정 부분 나타난다 그러면 이것에 좀 대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일정 부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. 네,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불황에 강한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예,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. 뭐 CJ제일제당은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국내에서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내수 종목이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간편식으로 보게 되면 비비고 햇반 뭐 또 스팸 일단은 조미 뭐 다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라인군에 있고요. 뭐 설탕과 오일 이런 것들도 같이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. 여기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CJ 대한통운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. 지분도 좀 40% 정도 갖고 있으면서 연결 자회사로서 실적이 좀 뒷받침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CJ 제일제당이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 불황에 따른 내식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최근에 주변에 보게 되면 외식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내식 수요 관련된 종목인 CJ 제일제당이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. 일단은 밀 등과 같은 곡물 가격의 가격대가 연초에 1,300달러에서 10월달 이제 700달러선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점도 원재료 가격이 일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실적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그 K푸드 중심의 북미 시장도 많이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뭐 김밥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면서 K푸드에 대한 그런 인기가 라면에 이어서 다시금 또 커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주요 사업부 중에 하나인 바이오 쪽에서도 보게 되면 라이신 등 대형 아미노산 이제 판가가 정상화되면서 실적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내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CJ 대한통운을 제외할 때 매출은 약 19조 정도, 영업이익은 약 1조 정도로 좀 나아질 것 같고요. 그래서 올해보다는 매출은 약 5% 정도, 영업이익은 약 20%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대한통운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한통운 약 여기서 10조 정도, 영업이익은 약 5천억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이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지만 퍼가 한 9배 정도 수준으로 크게 높지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. 또한 최근에 수급들도 보게 되면 최근 한 달간 기관이 약 15만 주, 외국인이 약 2만 2천 주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견인했고요. 주가 흐름은 30만 원대에 좀 들어오면서 두터운 매물대 이제 접해서 일단 횡보세를 보이고 있죠.
있었지만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한 단계 더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비한 종목으로 CJ셸 대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CJ제일제당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주변 여건이 다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. 일단 업황 전망이 좋아지고 있고요. 실적 호조 그리고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